아니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.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머님들 떡국 만들기 귀찮으시죠? 이럴 땐 인스턴트 떡국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?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. 과연 어떤 인스턴트 떡국이 더 좋을까?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국 스프 숟가락 떡 떡과 스푼도 건더기 스푼 액상 스푼 이렇게 있고요. 이 떡의 개수를 세겠습니다. 떡 냄새네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80개입니다. 무게는 165.9입니다. 165.9g. 여러분,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포장지에는 160g입니다. 160g. 5.9g을 플러스 더 주셨네. 이거는 떡이라고 해도 되는데 79.1입니다. 79.1. 151g입니다. 151g. 150g입니다. 150g. 이번에는 이 떡의 두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0.25. 두께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. 자, 뭐라고 했냐고요? 스프를 분석을 해야죠.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제가 제조를 해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. 벨벳과 쿠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인도의 대명절 설 모두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